선녀와 나무꾼, 방금 시작한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사냥꾼에게 쫓기자 사슴을 몰래 숨겨주었어요. 그렇게 사슴은 보답을 물어 나무꾼을 데리고 작은 연못으로 가서 말했어요. 이곳은 선녀들이 목욕하는 곳입니다. 낡은 옷을 하나 숨기면 선녀와 결혼할 수 있어요. 단,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는 옷을 주지 마세요. 날이 어두워지자 나무꾼은 몰래 연못 근처로 갔어요. 아름다운 선녀들이 목욕하고 있었는데 허이틈에 낡은 옷이 보였어요. 옳지, 저 옷들 중에 하나를 숨겨야겠다. 선녀들이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는데 가장 예쁜 선녀의 옷이 없었어요. 결국 하늘로 돌아가지 못한 선녀는 나무꾼의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아이 셋을 낳은 후 어느 날 선녀가 슬픈 얼굴로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제 날개 옷한 번만이라도 입어보고 싶어요. 마음이 흔들린 나무꾼은 그만 날개 옷을 꺼내주었어요. 날개 옷 입은 선녀는 아이 둘을 안고 하나는 업은 채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사슴을 찾아 도움을 청했어요. 선녀들이 이제 둘레박으로 놀이터반이니 둘레박 안에 숨어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면 다음날 선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슴의 말대로 둘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만나 이쪽에 묵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꾼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걱정하자 선녀가 어머니를 뵙고 올수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하늘에 나는 말을 타고 세상인가에 잠시 다녀오세요. 하지만 말이 땅을 닿으면 하늘로는 다시 올라올 수 없으니 명심하여야 해요. 나무꾼이 말을 타고 집으로 가자 어머니는 맨발로 뛰어와 아들을 반겼어요. 나무꾼은 어머니가 끓여온 호박죽을 먹다가 만 뜨거운 즙이 말 등에 흘렀어요. 말이 이행 놀라 움직이는 바람에 나무꾼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말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나무꾼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답니다. 끝이 안.